소음 때문에 힘드신 분들, 그리고 뭐 영업액시장 초래받는 모든 분들께 일단 제가 뭐 개인으로서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뭐 사과드리겠습니다. 성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규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광화문으로 모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 신뢰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모두에게는 상식적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양 진영이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비춰져 있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우리 역사가 앞으로 갈 건지 아니면 발목이 잡힐 건지 촛불 이후로 갈 건지 촛불 이전으로 돌아갈 건지 초초동의 집회는 묻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집회의 성격은 전혀 다르죠. 역사를 진전시킬 것인지 퇴행시킬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이 오늘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초초동의 개혁의 앞날이 있구나. 개혁의 저항은 광화문에 있구나. 우리가 갈 길은 여기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보다 완전한 것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는데요. 지금 뭐 광화문 집회나 서초동 집회나 민심이 표출되는 부분 속에서는 뭐 광장 민주를 넘어서서 참여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그러한 각도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죠. 다만 관점 있게 봐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참여 폭발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거는 네. 62년도 헌팅턴 교수가 얘기했었던 건데요. 참여는 그냥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부의 능력이 따라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이 참여 없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어떻든 이것을 잘 어떻게 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보다 완전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맨 처음에 표창원 의원이 서초동 광화문 양쪽의 목소리 모두 다 국민의 민심으로 존중한다 이런 표현을 네. 쓰셨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김민웅 교수께서는 서초동은 민주주의의 진전이고 그렇죠. 광화문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그렇죠. 표현하셨어요. 네. 요 점은 어떻게 보세요? 같은 벽 옆에 앉으셨긴데 어떻게 보시나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이고요. 저는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인 제공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특히 이제 보수 뭐 학자분들 정치인분들께서 과거에 한번 어땠는가를 돌이켜 보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론이란 말, 국론 분열이란 말, 이건 대개 권위주의 정부가